자, 로마서 24번째, 로마서 1장 18절부터입니다. 오늘은 18절 한 절을 공부할 건데 23절까지 그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존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써질 사람과 금소와 버려진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그 헬라 원어를 한 30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개역 성경이 번역이 너무 엉터리로 잘못됐다라는 걸 제가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아, 오늘을 잘 들으셔야 다음 주 얘기 내용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나 주석서에 나온 이야기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제가 명쾌하게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서론이 장장 23편의 설교를 모두 끝나고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국면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본론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로마서 서론 부분에서 로마서 전체에 개괄적 내용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제가 조금 큰 묶음으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좀 크게 크게 묶어서 나갈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떠한 내러티브로 흐르고 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가 로마에 가서 무슨 신령한 은사, 즉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죠. 그런데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내서 자신이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기로 한 거예요. 그게 로마서예요. 그렇게 쓰여진 책이. 사도는 간략한 인사를 마친 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를 하죠. 이게 주제예요. 주제. 17절이 주제예요. 그리고 18절부터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서 전체의 대주제가 뭐였죠? 지난주에 공부한 17절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명백한 오역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진 자만이 산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인간들의 모든 행위와 자격과 조건을 다 부정해버리는 그런 어구입니다. 인간들의 의, 인간들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공로 등으로 만들어진 그 의는 절대로 사람을 살려낼 수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들의 믿음을 창조해내는 그런 형국으로 구원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예요. 아버지의 믿음. 아빠가 너 믿는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는 아빠의 바램과 소원과 기대가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바램과 소원과 기대를 갖고 있는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분일 때는 반드시 완성해낸단 말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인 18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맨 앞에 역시 가르,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빠져있어요. 접속사가 여긴 들어있어요. 그 단어는 16절과 17절 앞에도 들어가 있는 단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계속 이유를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5절, 즉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놓고 왜냐하면 왜 내가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이 시작되죠.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리고 또 왜냐하면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지, 행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왜냐하면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또 왜냐하면이 나오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8절부터는 왜 인간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만 살아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겠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형성된 의만을 가져야 의인이 되는 거고 그들만 산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왜 사람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선물해주는 의로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올 거 아니에요. 왜 율법주의와 유대주의는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변증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사도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당연히 죄론을 먼저 끌고 들어오는 거죠. 너희들은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도 역시 죄인에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구원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론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렇게 1장 18절부터 시작된 죄인들을 향한 검사의 논고가 3장 20절까지 쫙 이어져요. 길기도 하죠. 그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의 죄까지도 모든 인간이에요. 그거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의 죄까지도 낱낱이 폭로를 한 그 검사가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그 논고 요약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이제 죄의 목록을 쫙 나열한 다음에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보세요. 교회는 따로 이렇게 모아놓고 니네는 아니고 딴 놈들 다 죄인이야. 근데 니네들은 뭐가 괜찮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야. 이 이야기가 아니라 니네는 어떠냐? 니네도 다를 거 없어.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건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거저 전가받는 그 방법 이외에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죄론이 쫙 펼쳐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너희가 뭔가 남달라서 특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해주고 싶어했던 복음의 핵심이자 뿌리예요. 이것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고 붙였는데 이 제목은 19세기 전 세계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미국의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수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유명한 설교 제목을 제가 인용한 거예요. 그 설교를 인해서 수많은 이들이 예배당 안에서 지옥을 봤고요. 어떤 이는 그것이 너무 무서워서 들것에 실려 나가기도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지독한 근시였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무슨 소리를 지르거나 모션을 한 것도 아니에요. 등을 하나 들고 원고를 들고 이렇게 줄줄줄줄 읽었어요. 그 원고를 제가 갖고 있는데 보면은 한 3시간은 될 거예요. 그거 다 읽으려면. 근데 그걸 다 듣고 앉아 있었다니까요.
근데 성령이 거기에 확 임하니까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서 여기서 지옥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게 너무 두려워서 사람들이 기절을 해갖고 들것에 막 실려 나가버렸다니까요. 그게 성령이 인도하는 부흥이에요. 그것이. 리바이벌. 근데 제가 대학부에 있을 때 소문으로만 듣던 그 설교문을 처음 입수해서 읽어보고 저는 좀 실망했어요. 왜냐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설교 내내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협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런 복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죄를 버리지 않으면 다 망한다. 거기에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랐던 거죠. 물론 그런 류의 설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 지금 죄론을 펼치면서 협박을 하기보다는 잊지 마세요. 이 편지는 교회에게 보내진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 보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에게 협박해서 뭐 할 거예요? 교회에게 협박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의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바울은 죄론을 펼치고 있지만 인간들의 죄를 지적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아요. 모든 인간들을 다 죄인으로 선고를 내린 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준비되었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이후에 바로 이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절대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의 수신자는 이미 구원을 얻은 그리고 온 세계에 그들의 믿음이 자랑되고 있는 로마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과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정신 똑바로 차려. 다 버려. 이게 아니라 교회야, 너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값없는 의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자기 힘으로 구원의 과정에 무언가 보태려고 하는 그 시도, 그게 뭐였어요? 유대주의였잖아요. 율법주의. 그건 하나님의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일임을, 하나님이 완료하신 일에 오히려 흠을 내는 일임을 알고 경계하라. 그렇게 로마 교회의 인본주의를 향해 경고를 던지는 거지. 절대로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아,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구원의 결과로 맺어지는 거지 절대로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걸 피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죄를 버리려고 하는 것을 내가 구원에 이르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여 다른 이보다는 다르다라는 그런 어떤 자기의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만이 너희를 살리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거기에 보태려고 하는 그게 바로 죄란 말이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조나단 에드워드와는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유대주의와 율법주의가 여전히 편만하게 퍼져 있었어요. 왜? 유대교에서 그 기독교인이 전부, 기독교의 시작이 유대인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주의가 당연히 편만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래도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내가 구원을 얻은 거지. 혹은 이렇게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내 행위로 이 구원을 지켜야지. 이런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한 유대주의는 반드시 파당을 생성케 하고 분열을 초래하며 차이를 따른 우열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게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문제였잖아요. 인간들이 인간의 가치와 행위를 챙기면서 어떤 이가 괜찮은 자고 어떤 이가 좀 덜 괜찮은 자고 이래서 파당이 생겼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제일 재수없는 놈들이죠.
니네는 사람파냐?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엉터리 같은 놈들. 이게 다 인본주의에서 못 벗어난 자들의 그런 우스꽝스러운 짓거리였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부터 깨 부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의해 거저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알고 출발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쭉 나열하는 이 죄, 이건 죽어 마땅한 죄인데 너희들 이 죄에서 진짜 벗어났니? 지금도 아니잖아.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거잖아. 이거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의해서 거저 구원받은 걸 분명히 알고 이제 출발하자. 그래서 로마 교회를 죄 아래 있는 자로 그냥 기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부어진 용서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오롯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지금 보셨다시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긴 죄론을 3장까지 이어가면서 결론 부분에 가서 선언을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건 로마 교회 너희도 죄인이다 라는 걸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 값없는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것을 심장에다 그냥 각인시켜버리는 거죠. 지금 이 죄론의 결론 부분인 3장 19절부터 28절까지를 보시면 사도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길게 인류의 죄악을 나열하고 나서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보고 갈게요.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잘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지금 17절하고 여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가 열심히 노력하고 안 하고 얼마만큼 성숙했고 안 했고 이거 아무런 차별이 아무런 근거와 조건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어떻게? 값없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이야기 하고 싶어서 1장 17절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강화시키고 싶어서 3장 20절 이전까지의 그 죄의 목록을 쫙 나열하는 거예요. 니네는 다 죽었어야 될 존재야.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거의 세 장에 걸쳐서 인간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을 한 후에 그런데도 너희가 율법, 즉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 운운할 수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있는 유대주의에게. 그러면서 1장 17절에서 확인도장처럼 찍어버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하기 시작하죠. 그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잖아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죄악상을 그렇게 길게 나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 죄론의 초점은 야 너희들 똑바로 살 거야 안 살 거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모양이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선물해 주신 거란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 절 한 절 지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인간들의 율법적 행위, 인간들이 스스로 쌓는 의의를 박살내고 있는 중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17절에서 하나님의 의의, 거저받는 하나님의 의의,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거기에 대해서 확인 도장을 전체 주제로 꽝 찍어놓은 다음에 불의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18절에서 불의가 뭔지. 지금 이 편지가 다른 사람이 아닌 교회에게 전달된 편지라는 것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로마 교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무언가를 부수기 시작하는 거니까 바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모든 성경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역사 전체에 있는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성경이니까. 사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언급을 하죠.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걸 언급을 함으로 해서 당시 초대교회 안에 들어있던 영지주의자들의 보편 구원론부터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편적 부성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도 없고 결국 모든 존재는 다 보편적 회복, 아포카타스타시스, 보편적 회복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그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단박에 박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떨어진다 그래요? 뭐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데 떨어진다 그래요? 아니죠. 불경건과 불의에 떨어진다 그래요. 우린 여기에서 먼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규명을 해야 해요. 그래야 진리를 막는다는 게 뭔지 알 거 아니에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진리를 막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가 뭡니까? 내 주먹이 진리입니까? 뭐가 진리예요?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죠. 그 단어는 영어로 truth 혹은 true thing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맞아요. true thing. 그러니까 실체, 진짜 원형 이런 뜻이에요. 실체, 진리라는 뜻은. 구약시대에 그림자요 예표로 설명되던 게 신약시대에 실체로 나타났죠.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국어사전을 펴놓고 읽으시면 안 돼요. 국어사전의 개념을 갖고 들어와서 진리니 뭐니 이런 것을 갖다가 그걸 인용해서 읽기 시작하면 성경은 다 꽝으로 읽는 거예요. 진리는 구약에서 그림자요 예표로 보여줬던 예수, 실체이신 예수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히브리서의 논지를 따르면 구약 사람들에게는 증거는 주어졌지만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죠. 그건 뭐라고 했어요? 약속의 실체인 예수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 주님께서도 이 똑같은 단어를 쓰신 적이 있어요.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맨 처음에 했던 그 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서 진정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알레테이아, 진리예요. True thing.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인들의 그리심산 둘 중에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인간 행위의 추악함과 불가능함을 모용하고 있는 여자예요. 자기 구원에 이르려 하는 모든 인간들의 행위가 결국은 다섯 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우는 그런 여자의 행위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수시로 남편을 바꾼 거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행복이라는 걸 쟁취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고작 이런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대표로 나와 있는 게 이 여자가요. 그게 힘의 원리의 실체예요, 이것이. 고멜 같은 여자, 신부,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요. 그게 모든 인간들의 구복의 지향성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무서워, 미워하는 죄죠. 인간들의 자기 구원을 향한 지향성이잖아요. 내가 행복에 도달하여 그 구원에 내가 도달하겠다. 그거잖아요. 그럼에도 인간들은요,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 등에 의해서 몇 가지 죄목들을 상정해 놓고 거기에만 걸리지 않으면 괜찮은 것으로 자신들의 실체를 교묘히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마구 질타를 해서 나는 괜찮아를 챙기는 거예요. 몇 가지 죄를 도덕, 윤리, 사회법 거기에 근거하여 그거 다 인간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거 상정해 놓고 그거에만 안 걸리면 나는 괜찮다를 챙기는 거죠. 거기에 요 여자가 걸리는 거예요. 그 여자는 율법주의나 유대주의, 인본주의 입장에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과 조건을 소유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구원하려고 사마리아까지 급히 가신 거예요. 율법주의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이 여자는 구원하시면 안 돼요. 부정한 여자잖아요. 저주받은 여자예요. 율법주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구하기 위해 시간에 맞춰 가기 위해 달려가신다니까요. 어떻게 알아요? 우물가에서 주저앉으셨어요. 사마리아로 달려가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 밖으로 완전히 밀려나는 순간이죠. 그녀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못 받아야 되는데 선악구조, 인간들의 선악구조 하에서 이 여자는 구원받으면 안 되는 여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달려갔다는 건 인간들의 모든 행위가 지금 기각되는 거, 부정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선한 행위의 모범으로 행했던 제사 자체를 그 여자 앞에서 부정해버리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인간들의 제사행위, 율법지킴의 행위는 인간의 행위 가능성이었잖아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제사를 부정해버림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는 꼭 성전에서만 드려져야 됐어요. 딴 데서 드리는 건 다 무효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이 있어야 됐어요. 그거 없으면 제사 안 돼요. 그래서 땡빛을 내서라도 제물을 갖고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어느 산에서 드려야 돼요? 그랬더니 그거 아니고 성령으로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이제 성령이 오시면 어느 장소에 그렇게 율법에 묶여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니들 안에 성령이 들어가시면 니들 자체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드려도 되라는 뜻이에요. 그게 신령과예요. 그리고 제물은 여태까지 그 제물이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인 나를 상징하는 거였으므로 이 실체가 왔으니까 내가 드려졌다라는 건 그 제물 대신에 내가 온전히 제사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걸 믿기만 하면 돼가 진리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 실체인 나라는 뜻이에요. 예수. 예수님은 여기 이외에도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진리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내가 진리야 그랬죠? True thing. 내가 실체야 예요.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라는 그 단어 안에다가 예수로 바꿔넣어 보세요. 예수의 영.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바로 나에게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여 깨닫게 해주어 나에게로 너희들을 데리고 올 거야. 이 뜻이에요. 진리로 인도한다는 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바울이 누가 우리의 거룩이 됐다 그래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누구? 예수.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의 착한 행위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말씀이다. 근데 그가 누구다? 진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진리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여기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가 누구? 예수예요. True thing. 실체. 보시다시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될 하나님의 뜻, 말씀, 곧 창세전 언약. 아들아 네가 내려가서 저 젊고 흠 많은 저들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살려내라. 바로 이 창세전 언약. 요것의 성취,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막는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인간의 행위를 자꾸 보태려고 하는 게 그 진리를 막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시대는 로마서를 거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놓고 로마서는 무인도에 갈 때 꼭 지참해야 할 유일한 복음서라고 착각들 하는 거죠. 거꾸로 알고 있으면서.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도 불러요. 예수님에 의해 성취될 모든 것이 적혀있는 성경. 그게 예수잖아요. 그건 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진리예요. True thing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뭘로만 결론이 나야 돼요? 말씀이 진리라 그랬으니까 예수로만 결론이 나야 돼요. 그 말은 성경을 풀면서 예수와 십자가 이외에 다른 교훈을 던지는 모든 설교가 여러분이 혹 듣기 좋은 설교였다 할지라도 다 가짜입니다. 착하게 사세요. 사회를 개혁합시다. 불쌍한 사람을 도웁시다. 성경은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끝나면 안 돼요. 다 잘못 푼 거예요. 그건요. 예수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진리니까. 말씀은 진리니까. 예를 들어서 보증을 서지 말자라는 잠언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 군데 나와요. 그거 보면서 그래 우리 엄마가 부모 자식 간에도 보증은 서지 말랬는데 성경도 이걸 이렇게 확실하게 뒷받침해주고 있구나. 절대 보증은 서지 말자. 이웃을 사랑하라면서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보증만 서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효율적 처세술에 관한 책입니까? 잠언 22장 26절 보세요.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보증 서지 말아야 돼요. 맞아요? 그럼 도덕책, 윤리책과 성경이 뭐가 달라요? 잠언 27장으로 가보세요. 12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죄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잡힐지니라. 누구 얘기예요? 예수 얘기잖아요. 보증된 자의 옷을 누가 취해요? 우리가 취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보증이라는 게 뭐죠? 그 사람이 갚지 못하면 내가 갚겠습니다라는 서약이요 결단이죠. 내가 손해보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절대 그 일을 못해요. 그래서 엄마까지도 그러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보증 쓰지 마. 너 손해본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죠. 얘네들이 못하면 내가 갚을게요. 근데 뭐였어요? 목숨이었어요. 그들의 목숨, 내 목숨으로 대신 갚을게요. 이게 보증이었다니까요. 그 보증된 자의 옷을 취하라. 너희들은 너희들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봐라, 부모 자식 간에도 보증 못 쓰는 존재들이야. 그런데 도대체 니네들이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보증이 되셨니? 창세기 15장에서 예,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혼자 지나가시죠? 뭐예요?
이 약속 어겨지면 내가 보증돼서 내가 쪼개지겠다라는 거죠. 그게 보증이에요. 그게 십자가에서 실현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또한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로 풀려야 되는 것이지 보증 서지 마세요. 뭐 시부모와 고부 간의 갈등 이런 건 나쁜 거예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따지면요. 불교의 법화경과 성경의 마태복음의 싱크로율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똑같은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불교의 법화경과 성경은 같은 거예요? 간디가 읽었던 산상수훈과 우리가 읽는 산상수훈이 같은 내용입니까? 죽는 날까지 그 사람은 일어나면서부터 힌두교인인데 일어나면서부터 성경을 펴서 마태복음을 읽었단 말입니다. 힌두교인이 읽었던 그 성경과 우리가 읽는 성경이 같은 내용이어야 되냐고요. 성경의 독자는 성도밖에 없어요. 교회라니까요. 그들은 성경을 통하여 그런 교훈을 얻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어떻게 하면 착하게 잘 살까 처세술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가를 배우는 거라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개혁교회라는 곳에서도 착하게 삽시다, 구제합시다, 쓰나미 현장에 가서 구조활동 벌립시다 이렇게 그냥 막 독려해주면 오늘 좋은 설교 들었어. 아주 가슴에 와닿아서 이러고들 앉아있는 거죠. 그건 불교에서도 하는 거고 이슬람교에서도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세요. 그러나 예배당에서는 그런 거 주고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성경 말씀은 진리니까. 진리는 truthing, 알레테이아, 예수니까. 그렇다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의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인간의 의를 자꾸 보태려 하는 게 진리를 막는 거겠죠? 그게 자기 의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바로 왜냐하면 이라고 접속사를 붙여놓고 이 내용을 불의로 진리 막는 놈 다 죽인다! 라는.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만 진짜 의이고 그 의를 소유한 자만 산다라는 말을 전체 주제로 박아놓고 18절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 의 쌓기,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하나님의 진노로 멸해져야 할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불신자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에요. 성경의 독자는 성도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어떤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다면 이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특징인 경건치 않음과 불의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불의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오늘은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같은 거예요. 어차피. 여기에서 불경건이라고 번역이 된 아세베이아의 반대말이 드레스케이아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경건이겠죠. 불경건의 반대말이니까. 그럼 경건이 뭔지를 알면 불경건이 뭔지를 알게 되겠죠. 그 경건에 대해서는 야고보 사도가 아주 잘 설명을 해놨어요. 야고보 1장 26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경건이 뭐예요? 혀를 제갈먹이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지금 속으로 거봐요, 착하게 사는 거지 지금 그러고 있죠. 이걸 단순히 험담을 하지 않고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며 술, 담배 안 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곤란해요. 제발 성경을 여러분의 선악구조 안에서, 그 틀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바로 이 어절 다음에 어떤 어절이 오는지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요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드레스케이아. 거기에서 함부로 말하는 게 사라지고 불쌍하고 약한 사람을 말 그대로 약자로 보지 않게 되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그런 행동 양식이 도출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경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관한 언어이지, 그 관계가 올바로 정립이 되고 네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해줬는지를 알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말이지, 이렇게 해서 경건을 유지해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관한 언어이지 인간들의 깨끗하고 고결한 행위를 품는 그런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경건이라는 건. 여러분, 성도가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은 다 경건한 분들이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니나 내나 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너나 내나 뭐가 달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너나 내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냥 죽은 흙으로 영원한 멸망 속에 던져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받은 거니까 외모로 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진짜 안다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걸 진짜 안다면 다른 일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인데, 누가 누구를 가리켜서 잘났다 못났다 판단하며, 누구는 자격이 있다 없다 논할 수 있냐 말이에요. 누구는 성숙했다 덜 성숙했다, 이런 말이 어떻게 그 경건한 자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냐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히 정립이 된 그런 자들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지금도 그러한데, 지금은 뭐 별달라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자각이 있는 자가 어떻게 남의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으며, 그래서 혀를 제갈먹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의 말 함부로 하지 마,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자들은 절대 이 혀로 남을 함부로 판단 못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허물이나 약점이나 이런 것, 죄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함부로 공격할 수 있냔 말이에요.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지 그리로 돌아갈 수 있는 자고, 지금도 그 상태면서.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험담하지 말기, 구제하기, 순결하게 살기 이런 게 아니라, 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니? 너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맞아?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전히 남보다 네가 네 행위나 됨됨이를 근거로 나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의미를 잘 알고 그 은혜를 꼭 붙드는 면목 없는 성도의 자기 부인의 자세 및 상태. 내가 죄인 중에 계속 맞아요. 이 상태를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악의 지향성을 끝까지 견제할 수는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불경건은 뭐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믿음이라는 걸 자기가 생산해내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걸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대견한 자신을 자랑하며 다른 이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폄훼하는 그런 오만불손을 불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설명하면서 외모로 남 판단하지 마. 네가 외모로 남 판단한다면 남들의 행위나 착한 행위나 아니면 그의 소유나 됨됨이 이런 걸로 네가 남을 지금 판단하고 있다면 너는 아직 긍휼과 은혜 모르는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이 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불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이 되지 않은 자들의 모든 사유와 행위를 총칭하는 거예요. 그게 불경건이에요. 착하지 않은 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안 믿고 착한 사람 많아요. 그걸 경건이라 그래요 그러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불경건의 상태를 성령 회방이라고 하셨고 그들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불경건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갈게요.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가장 많이 들은 욕이 너는 성령을 회방한다 라는 욕이었어요. 왜 성령의 역사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은사로 병고치고 이런 걸 왜 저한테 부정하냐는 거죠. 너는 성령을 해방했기 때문에 지옥 갈 거야. 뭐 이메일 전화 뭐 직접 찾아와서 또 이야기하고 그게 성령 해방이에요? 여러분? 아니면 목사가 하자고 하는 걸 반대하는 걸 성령 해방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감히 목사가 하자는 걸 반대해? 성령 해방죄. 아 이건 써먹어야 되는 건데 괜찮아요.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요. 할 것도 없고. 보세요. 분명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라는 게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어떤 거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는 절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불경건과 불의거든요. 이 에피소드가 어디에 연결된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귀먼 어떤 일을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너는 마귀의 왕이다.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알세불이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강화를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마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마귀로 보여요. 귀신 들림이나 질병은 죄로 말미암게 되는 사망의 증상들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사망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다라는 의미에서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신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라 구원이 십자가가 무엇을 성취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잠깐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을 격파하시고 그들을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심으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내세요. 그러기 위해 예수가 육신을 입고 땅으로 내려온 거란 말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지실 십자가가 무엇을 성취해낼 것인가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사역을 통해 무형적으로 힌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면서 고치는 거예요. 나 눈이 안 보였는데 갑자기 누가 와갖고 눈을 뜨게 해줬어. 누구지? 찾게 만드는 거죠. 귀신 들려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귀신을 쫓아줬어. 내가 멀쩡해졌네? 그간 누구지?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면서 쫓아주는 거예요. 찾아가서. 구원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건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완료되는 것이다를 모형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인본주의자들이었고 율법주의자들이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외모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됨됨이 아니면 그의 어떤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왜? 그것들이 가치 있는 걸로 여겼거든요. 그게 인본주의잖아요. 인간의 행위와 자격과 조건을 구원의 전제로 꼭 붙들고 살던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소중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귀신 들린 자나 병자,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은 저주받은 개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지난해도 못 들어오게 했다니까요. 자기들이 사실 그 모습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들 같은 경건하고 건강하고 훌륭한 바리새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이니 마귀의 자식이니 욕지거리를 하면서 자기들이 저주받은 개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 가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주받은 저들의 편은 저들의 왕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마귀 왕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바알세불. 왜 우리같이 훌륭한 사람들의 편을 안 들고 저렇게 저주받은 거지 같은 저 귀신 들린 자 병자들의 편을 들고 왜 그들을 고쳐? 그러니까 너는 마귀지? 이 이야기 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얘야 마귀가 어떻게 마귀와 싸우겠니? 아주 유치원 수준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다른 이들을 함부로 폄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우리와 다른 저희들 이렇게 함부로 남을 외모로 평가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거고 절대 용서 못 받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지고 들어오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죠. 그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지금 정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에 의해서 니들의 행위나 아니면 니들의 열심을 근거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나가는 걸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야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질 그 나라를 인간들의 힘을 보태서 이루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그들의 외모로 판단을 하는 거 아니니? 그게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거란다. 그런데 인자를 거역하는 건 용서받아도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 못 받는다. 이 말은 인자는 뭐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인간 예수죠. 그때는 성령이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의 마음에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을 안 가지고 온 그 예수를 오해하는 건 그때까지는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교회 안에 들어오시고 이게 바로 은혜란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란다라는 그걸 이해 못하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함부로 자기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그들이 바로 성령이 하신 일이 뭔지 모르고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거니까 성령 회방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불경건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그 자리로 수시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함부로 남 이야기하고 남 평가하고 욕하고 저 사람 저렇게 미성숙해 왜 저렇게 더러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으면서. 근데 그런 얘기하는 인간들 비디오 카메라 들고 한번 쫓아다니고 싶어. 한 일주일만. 잠잘 때까지 아주 다 찍어서 그냥 꿈까지 찍어버려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그것도 죄라고 그랬거든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도. 근데 은혜와 긍휼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겠니? 너희들 아닌 거야. 이게 바로 불경건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경향들이 있죠. 남 이야기 하는 거 너무 재밌죠.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자기 이야기들 하라니까 왜 그렇게 앉기만 하면 남 얘기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남 이야기의 결론이 항상 어디로 가든 거야. 내 가치 챙기기로 결론이 나요. 심지어 칭찬하면서까지 야 어떻게 나는 이렇게 남을 칭찬까지 하니? 역시 자기의 가치 챙기기로 간다니까요. 그걸 불경건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처절하게 긍정해보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상위 자리 점령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폄하하고 폄훼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남 이야기 막 하고 집에 가다 보면 머리 안 아파요? 괜히 밤에 12시에 라면 한 두 개 끓여 먹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기분 아니에요? 불편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속아요. 제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이혼을 하고 담임을 하고 있던 큰 교회를 사임하시고 산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얼마 전에 이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로 복귀를 했어요. 저는 내심 아주 반가워서 식사라도 함께 하려고 시간을 보고 있었는데 제 귀에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리들이 어떻게 이혼을 한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느냐라는 고자질이었어요. 그럼 제가 좋아할 줄 알았나 보죠? 여러분 이혼한 사람은 설교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이혼하고 세상과 재혼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창녀 고멜들 아닙니까? 남편 떠나서 세상과 지금 이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근데 우리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리 한 호멜 반과 은 열다섯으로 우리를 사러 내려온 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의 의죠? 자격에 있어서 내려온 거 아니라 사랑해서 내려온 거.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이혼이니 사혼이니 운운하면서 자격을 논해요? 그러면 이혼한 사람은 절대 교회 오면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목사는 이혼하고 설교하면 안 돼요? 목사가 자격이 있어서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직분은 은사로 주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라니까요. 자격 있어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쓰레기 같은 자라도 아무리 길가에 구르는 돌보다 못한 자라도 하나님이 들었으시면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네 라는 바울 신학의 백미 아닙니까? 자격이 있어서 강함 되시네 아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라니까요. 한 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동성애자는 설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만일 제가 세상에 알려진 동성애자라면 여러분 여기에서 설교 듣고 앉아 계시겠어요? 사실은 아니에요. 또 괜히 그런가?
동성애는 죄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죄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 중에 죄 아닌 거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아무거나. 제가 왜 그게 죄인지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한 구약의 계명이 다 지키라고 줬던 거예요. 우리 조금 아까 읽었죠? 로마서 3장에서. 왜 줬다 그래요? 율법은. 니들 다 죄 아래 가둬두려고 줬다 그랬어요. 지켜내라고 준 거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는 못 지키니까 내가 예수라는 의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 주어진 게 율법이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의 죄론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동성애를 비롯한 사건화되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법적으로 인간들이 합의하여 금한 걸 기어코 해버리는 거, 어기는 걸 죄라 그래요? 그것만 죄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것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불경건과 불의로 하나님의 의를 막는 거, 거기에 떨어진다니까요? 동성애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불경건과 불의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진노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성과 주체성을 챙기려 하는 모든 사유와 시도, 이걸 죄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숨쉬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숨쉬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살기 위해서 숨쉬죠? 그럼 뭐예요? 죄란 말입니다. 그게 피조물의 죄. 그럼 숨쉬는 것까지 죄라면, 화장실 가는 것까지도 죄라면, 도대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죄가 아닌 게 뭐가 있냐고요. 다 나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거 아닌 거 다 죄라니까요? 그런데 피조물이 자기를 위해 자기의 생존이나 자기의 가치나 자기의 영광이나 존재성을 챙기기 위해서 어떤 생각이나 행위를 하는 거, 이거 다 죄예요. 그건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그랬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 지나가는 사람 보고 음욕만 품으면. 자꾸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도 품죠. 왜 남자만 품어요? 뭐예요 그거? 간음. 그럼 우리는 맨날 간음하고 살인하면서 동성애자한테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럴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 나 잘 아세요. 누구한테 감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단 한 가지도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술이나 담배 같은 그따위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동성애를 어떻게 끊습니까? 그렇게 난 걸 어떻게 해요? 좋아서 그 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들이 숨어요? 부끄러운 거 알기 때문에 숨어요. 그렇다면 부끄러운 걸 안다는 건 이건 아니다라는 걸 아는데 안 되니까 숨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집착이, 중독이 자기 마음대로 어거가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혼한 분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뒤에서 쑥덕거려요? 그게 무슨 긍휼과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속으로는 저거 그냥 언젠가 확정 죽여버려야 될 텐데 그리고 그냥 이혼만 안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건 이혼 아닙니까? 도장만 안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린 다 이혼한 사람들이에요. 천만의 말씀. 우리도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습성이나 버릇이나 중독이나 집착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긍휼, 운운하면서 그냥 감사함으로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그런 눈으로 봐주세요. 그런데 왜 몇 가지 항목만을 죽을 죄로 상정해 놓고 거기에 걸린 사람들만 악당이라고 욕들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욕을 함으로 해서 나는 적어도 그런 죄를 안 짓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챙겨 갖고자 함 아닙니까? 남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남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살인 행위입니다. 아니 칼로 누굴 그냥 찌르는 것보다 몇 배나 잔인하고 무서운 것이 남에 대한 함부로 된 평가이며 판단이며 험담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으로 가보세요.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입에서 남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혀는 지옥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 아니라 성경이 한 이야기잖아요. 지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태워 죽인단 말입니다. 쉬지 않는 악이요 청산가리 같은 독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을 치면 사람이 서서히 말라 죽어가요. 차라리 한번 칼로 푹 찔리면 금방 죽지만 혀는 혀에 맞으면 마치 생살에 염산을 부은 것처럼 서서히 뼈까지 녹아 들어갑니다. 살인이에요, 그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공황장애라는 병을 얻었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 증상. 패닉 어택이 일어나는 거예요. 뇌가 디스오더를 내리는 거죠. 어택이 오지 않았는데도 아니야 너 지금 위급한 상황이야 하고 몸에게 방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터질 것처럼 수시로 빨리 뛰고 또 열이 하나 없이 올라가고 공포감이 쓰나미처럼 막 밀려오기도 하고 또 호흡 곤란 증세가 오고 잠은 거의 못 자요. 심장이 빨리 뛰면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의 몸에서는 코티졸과 아드레날린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가 돼요. 뱀을 봤어요. 독사를 봤어요. 스트레스가 딱 받으면 코티졸하고 아드레날린이 왕성하게 분비가 돼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피를 근육에게 왕창 보내버려요. 심지어 심장과 뇌까지도 차단을 해요. 소량의 혈액만 보내고 근육으로 피를 다 보내버려요. 왜? 스트레스가 어떤 사건이 어택이 발생이 되면 사람에게는 근육이 필요하다는 걸 몸이 알아요. 그래서 근육에다가 힘을 주는 거예요. 도망가든지 가서 밟든지 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인체를 공부하다 보면 의사가 예수 안 믿는 건 다 사기꾼이라고 믿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어떤 고도의 지성이 창조하지 않으면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그 어떤 카메라가 이 눈처럼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요.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의사는 다 시로도예요. 인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건이 어떻게 왔을 때만 일어나야 할 그 일이 수 없는 공격을 받다 보면 이 뇌가 디스오더를 내려서 너 지금 공격받고 있어라고 수시로 방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늘 뱀을 본 상태가 되는 거죠. 저는요, 스님들 10명이 와서 제 멱살을 잡았을 때도 5분 안에 다 잊었어요. 허허 웃으면서. 그까짓 거 뭐. 혼자 밥 먹고 있을 때 어떤 기복주의, 신비주의 가르치던 목사님이 얼음물을 제 얼굴에다가 확 끼얹으면서 네가 나타나는 바람에 교인들 다 나가고 목회하기 힘들어졌다고 협박했을 때도 30분 안에 잊었어요, 그거. 어떤 장로님이 권총 갖고 와서 네가 뭔데 내 40년, 50년 신앙생활을 다 부정하냐고, 이 세상에서 복 좀 받고 살겠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왜 잘못된 거냐고, 미국에는 권총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협박했을 때도 껄껄 웃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혀를 갖고 뒤에서 되지도 않는 모함이나 거짓말이나 험담 이런 거를 저는 남자답게 거기에 대해서 다 견뎌낼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까짓 거 뭐 언젠가는 밝혀서 한 번도 응전해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둘째 아들 이름이 하늘이고 셋째가 바다인데 첫째가 영민이라고, 첫째는 제가 딴 여자한테서 나온 애라고 그렇게 소문이 다 퍼졌고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우리 큰애 아들도 이름이 있어요. 다 산, 산이에요. 근데 제가 산아 그러니까 이상해서 그냥 할아버지가 지어준 영민아 이렇게 부르는 거지. 너무 심심한가 봐요. 그렇게 해서 저를 편화시키고 편회하면 제가 하는 듣기 싫은 소리를 같이 땅에다가 묻어버릴 수 있는 줄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몇 마디 말이요. 한 사람이 수시로 대낮에도 그런 공황장애가 진행이 되면요, 나중에는 광장공포증이나 대인기피까지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젠가 저 사람도 나에게 어택을 할 사람이고 언젠가 돌아설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을 줄 몇 사람 이외에는 사람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살인이지 뭡니까?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말 몇 마디로. 그런데 저만이 거기에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걸 보편적 죄성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부 공격자가 되는 동시에 전부 그러한 공황장애의 피해자로 살고 있어요. 이게 지옥이지 뭐예요? 불경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하면서 말씀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될 때, 아, 그 실체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죽은 흙 맞아. 근데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부어서 나를 살려준 거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어. 그 어떤 사람도 다 나보다 나은 이야. 말씀 속에서만 그리로 내려갈 수 있어요. 반드시 올바른 정보가 여러분 안에 계시로 박히게 되면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걸 지향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앞에
파란 레몬 라임이 있어요. 너무 쉬워. 들리겠어. 그걸 칼로 반뚝 잘랐습니다. 신물이 줄줄 흘러요. 그걸 또 다시 반으로 잘랐어요. 역시 신물이 터졌어요. 그걸 입에다가 넣습니다. 꽉 깨물었어요. 입에 신물이 펑 튀었어요. 자, 지금 여러분에게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여러분에게 라임이 없는데 제가 어떤 정보를 줬더니 육체가 반응합니다. 침이 고이죠? 라임이 뭔지 모르는 사람 말고요. 그게 뭐야? 그렇게 한번 먹어본 사람은 지금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인다고요. 그거예요. 올바른 정보가 계시가 되어서 레마로 콱 박히게 되면 내 육체가 지향성이라는 걸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살아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가 나의 처음 자리인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 그렇게 굳이 남까지 밟아가며 꼭대기로 안 올라가려고 애써도 돼. 응? 안 올라가려고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애써 남까지 밟으며 올려가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분명히요. 제가 1년에 3번 휴가를 가는데 5일씩 3번 가요. 봄, 여름, 겨울, 애들 방학 때예요. 목회하다 보면 애들 얼굴을 제대로 볼 시간이 없어서 애들이 방학을 하면 꼭 애들과 5일씩 어디로 떠납니다. 그래서 15일 휴가를 가는 거예요. 지난 봄에도 우리 장로님들이 저기 스키장에다가 방을 하나 잡아주셔서 애들을 데리고 스키장에 갔다 왔어요. 제가 스키 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어려서부터 저는 알프스에 리프트가 없을 때부터 탔으니까 2시간 걸어 올라가서 1분 쭉 내려오고 또 2시간 걸어 올라가고 세상 좋아졌어요 요새.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작년부터 스노보드를 타기 시작했어요. 이 실력이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높은 데 올라가서 이제 막 타고 왔어요. 레이크 타우라는 데 갔는데 거기는 산 하나를 뭐 스키장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 아니라 산맥 하나를 뚝 잘라서 잘못하면요. 캘리포니아에서 리프트 타고 올라갔는데 네바다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길을 잃을 수 있다니까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올라가면 더 높은 산이 있고 또 올라가면 또 높은 데가 있고 올라가면 또 높은 그래서 헬기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꼭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냐고요. 왜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 아래 초보자 코스에서 열심히 보드를 타고 있는데 우리 큰아이가 7시간씩 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건 노동이에요. 거의. 그래서 제가 하루 물었어요. 너 왜 그렇게 힘들 텐데 안 힘들어? 힘들대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들면 고만 타지? 왜 이렇게 열심히 타냐 그랬더니 저기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올라가야 되냐 그랬더니 남자가 저기에서는 내려와야 그래도 남들이 보드 좀 탄다 이야기할 거 아니냐.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야? 독꼭대기 올라가야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영민아, 너 국민학교 때 아빠가 해준 말 기억 안 나? 제가 그 웹사이트에다 칼럼을 하나 올려놨는데 2005년에 썼던 건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빅베어로 수련회를 갔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쫓아갔어요. 애기 어렸을 때예요, 아주. 근데 애들이 청년 애들하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높은 데 올라가면서 생전 처음 스키를 신은 우리 큰아이를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럼 거기다 놔두고 자기 혼자 내려간 거죠. 아, 참.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신혼여행 가갖고 집사람을 그냥 꼭대기까지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다 놔두고 나 혼자 내려와 버렸어요. 아, 그 왼수는 다른 남자에게 엎어서 내려오더구만요. 그것도 젊은 연기한테.
우리 아이가 안 보여서 제가 꼭대기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교인한테 얻어 입은 큰 스키복을 입은 어떤 곰 같은 애가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새카만 거예요. 초보자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스키를 벗고 덜덜덜덜덜덜 떨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살짝 앉았죠. 너 여기 왜 올라왔어? 그랬더니 깜짝 놀래갖고 이제 아빠가 온 거니까 살았구나. 왜 올라왔어? 그랬더니 형들이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왔대요. 유민아 저 아래서도 재밌게 탈 수 있었잖아. 너 재밌었다 그랬잖아. 재밌대요. 여긴 왜 올라왔어? 이 높은데. 높은 데서 타야 잘 타는 사람이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내려가지만 다음번에는 열심히 연습해서 이 높은 데에 꼭 올라와서 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앉아서 얘기했어요. 영민아 꼭 높은 데 올라가지 않아도 돼. 지금 네 수준에서는 저 아래에서 그냥 재밌게 타면 되는 거야. 왜 꼭 높은 데 올라가야 훌륭한 사람이고 잘된 거라고 생각해. 마찬가지야. 넌 공부 그렇게 너무 잘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세상에서 너무 유명한 사람 안 돼도 돼. 그리고 너무 인기 있는 사람 안 돼도 돼. 그냥 평범하게 너에게 주어진 그 삶을 그냥 살면 되는 거야. 네 수준이 아래면 그냥 아래에서 살아. 여기 올라오지 마. 뭔 소리인지 얘가 그냥 뭔 소리야 이게. 혹자들은 애의 길을 죽인다고 야망과 비전을 꺾는다고 저에게 그냥 비난을 막 퍼부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려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음을 먹는 순간 남의 머리를 밟게 되어 있어요. 내 자식이 그렇게 해서 높은 데 올라가느니 차라리 그냥 남에게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오히려 남의 밑에서 그냥 그렇게 우리의 처음자리 확인하고 아 여기 빨리 떠나야 될 곳이구나 하고 천국에서 나랑 교제하는 거 그게 우리의 기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의 자식이 꼭 높은 데 올라가서 남의 피를 쭉쭉 빨아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기대로 갖고 있냐고요. 그게 불경건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의 자식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나중에 보자고요. 천국 가서 누가 진짜 자식 잘 키운 건지는 천국 가보면 알아요. 여기에서 함부로 당신 자식 교육 왜 그렇게 시키냐고? 왜 당신 자식은 아직 그 모양이냐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천국 가보면 거기에 들어와 있는 그 아이 부모가 잘 키운 거예요. 불의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막지 마십시오. 우린 다 은혜와 긍휼 아래에서 거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존재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정되고 부인되어 하나님의 은혜만을 꼭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만 꼭 붙드는 그러한 진짜 복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